지금 가장 최고 오답률,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것 다섯 개가 주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있어서 이제 33, 34, 35, 36, 요 네 개가 이제 빈칸 추론이었죠. 이 빈칸 추론 문제였는데, 자, 가장 많이 틀린 게 저 35번, 이제 21% 나온 겁니다. 너무 쉬워도 변별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너무 어려워도 변별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은 35번과 같이 저렇게 정답률이 형편없이 낮은 문제는 사실상은 변별력을 제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런 문제도 사실 지양하긴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출제하는 배경은 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출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EBS 교재를 70%를 연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연계를 한다는 게 웃긴 것이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것의 본질은 대학에 입학해서 전공 학문을 수학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의 기본 소양으로서 대한민국 교육 과정상의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제대로 이수했느냐의 실력을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수학 능력 시험의 영어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70%를 연계를 시켜놓다 보니까 이건 내신 시험과 다를 바가 없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EBS와 연계되지 않은 비연계에서 난이도를 높여서 그걸 가지고서라도 몇 문항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서라도 수험생들에 대한 변별력을 갖고서 평가를 해서 줄을 세우고 그래서 등급을 매겨주고 그래서 대학들이 선발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연계가 어려워진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금년에서 잘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수능 만약에 정말로 교육부의 건의사항대로 쉽게 출제를 하겠다. 빈칸 추론 7개 나오는 걸 4개로 줄이겠다. 한다면 그 4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문항들을 쉽게 출제를 하고 빈칸 추론 갖고 빈칸 추론 아니고선 변별을 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주제, 요지와 같은 문제 갖고 변별을 낼 수 있을까요? 항상 정답률 80%를 육박하는 문항입니다. 그거 갖고 변별력 못 냅니다. 변별력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유형은 빈칸 추론, 그 다음 요약문 완성, 그 다음 주어진 문장에 이어질 글의 순서, 주어진 문장에 들어갈 위치, 이 정도가 지난 21년 동안 수능시험이 치러져오면서 전체적으로 수험생들이 가장 취약함을 노출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모든 유형들은 전부 다 사실적 이해에 대한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추론적 이해에 대한 기반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를 매개로 해서 사고력까지 평가를 제대로 해본다고 했을 때에는 사실상 빈칸 추론 문항수를 줄인다고 해도 정말 교육부에서 의도하는 대로 그렇게 손쉬운 수능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출제하는 교수들의 입장에 있어서 그래도 시험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도록 하기 위해선 변별력을 제고해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넘어 보시면요. 그러면 이제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선물은 주지 못할 망정 이렇게 폭탄을 던졌는데 그 내용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게 확정안도 아닙니다. 사실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가보시면 빈칸 문항 축소하겠다 그랬죠? 출제 범위 축소하겠다 그랬죠? 지문 길이 축소하겠다. 이 지금 세 가지가 지금 바로 쉬운 수능을 출제하겠다는 것에 대한 키워드인데 제가 비웃거나 조롱하겠다는 건 절대로 아닌데요. 이게 정말 잘못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방금도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2013년도 수능에 있어서 만점자가 B형 같은 경우 39%밖에 안 나왔는데 그 주된 원인을 제공했었던 건 분명히 빈칸 추론 문항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7문항에서 4문항으로 줄이는데 이 4문항이 2013년도와 다를 바 없이 EBS와 비연계되고 출제하는 입장에 있어서 사고력에 대한 온전한 측정을 위해 2013년도 B형과 그다지 다를 바 없이 내버리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역시 전체적인 이 표점은 조금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 이 빈칸 추론의 위력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빈칸이 100% 비연계로 출제될 가능성도 당연히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빈칸을 쉽게 출제한다면 다른 유형의 문제를 충분히 어렵게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보통 주제, 제목, 요지에서 전체적인 대입 파악을 논하지만 주제, 요지와 달리 제목은 어려우면 정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글의 topic sentence를 가지고 우리말로 그대로 옮겨서 찾을 수 있는 게 요지 문제고요. 그 topic sentence에 대해서 영어적으로 명사적으로 잘 살짝의 paraphrasing, 말 바꿈을 통해서 선택지를 만드는 게 주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목 문제에 가서는 지문 내에 분명히 존재하는 topic sentence의 흔적도 남지 않게
엄청나게 말 바꿈을 해서 패러프레이징을 해서 선택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문이 제대로 이해됐다고 하더라도 답을 내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틀리기가 쉬운 게 바로 이 제목 부분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난이도를 충분히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만점자 1% 정책을 시도했었던 3년 동안에 걸쳐서 영어의 난이도는요. 첫해 만점자 0.23%, 두 번째 만점자 2.67%, 세 번째 만점자 0.69%에서 한 번도 만점자 1%에 근접을 못해봤습니다. 쉽게 수능을 출전들에서 6월과 9월에 평가원 모의고사를 통해서 난이도 조정을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막상 실제 수능에 가서는 그렇게 말처럼 난이도를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쉬워버리게 되면 또 변별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상당히 아주 오리무중 것 같은 그런 난맥상이 돼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쉬워질 수, 그러니까 진정으로,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피부적으로 느끼게 오직 EBS만 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쉬워질 수는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해결책을 간단히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어서 역시 정답은 하나입니다. 원샷 올 킬 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영어력을 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EBS 연계를 위해서 EBS 교재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문 암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드립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비연계도 중요할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계가 되건 연계가 되지 않건 본 지문이건 보지 않은 지문이건 실제 수능 상황에 있어서 어떤 거든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러한 원리적 독해 능력 이걸 갖추는 것이 남은 8개월 정도 동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지상 과제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선택에 의해서 대학별 고사를 치르는데 그 논술 지문에 영어 지시문이 주어지는 걸 대비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넘어가세요. 지금 연계하고 비연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지만요. 지금 그래프에서 이런 이격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연계 문항의 정답률은 점점 높아져서 급기야 작년과 같이 어려웠었던 수능시험에서 연계 독해는 76.9%, 무려 77% 도달을 했고 비연계는 점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서 61.2%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연계를 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EBS만 붙들고 있을 때 비연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점 마비가 돼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금 빈칸 추론에 있어서 그것이 또 훨씬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EBS 교재에서 연계된 빈칸 추론의 정답률은 67%, 비연계는 연계된 4개 문항에 대한 비연계된 4개 문항에 대한 평균을 내봤을 때 32.8%로 정말 이 고난이도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1, 2에 대한 얘기로 가야 되는데 고1, 2에 대한 얘기로 가기 전에 고3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유감스럽게도 모든 분들한테 다 나눠주지 못했는데요. EBS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 진정한 영어력의 일환으로서 EBS 정복의 표준이라고 이정표를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참석 인원이 너무 많아서요. 아마 받으신 분도 있고 못 받으신 분도 있을 텐데 못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PDF 파일로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릴 텐데요. 이건 여러분한테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다. 이건 일단 수특에 대한 것까지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이제 수능 특강에 대해서 1차적인 풀이가 사실상은 3등급 이내의 점수를 목표로 한다면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 등급 자체가 너무나 형편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직 EBS 수특조차도 손대지 못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 EBS 교재를 공부를 일단 했을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그 지문에 있어서 지문을 활용을 하더라도 문제는 분명히 변형을 시키는 것인데 지문에 대한 그냥 단순 암기를 해갖고는 반드시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문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구조 독해를 해야 되고 지문에 대해서 입체적인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형편없이 쉬운 그리고 연계될 가능성이 없는 건 제외하고 총 192개의 지문만을 추려서 우리 연구실에서 여러분들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알겠지만 정확하게 토픽 센텐스의 위치와 그리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구조적으로 논거를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을 해놨고 5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수능 실감 모의고사라는 변형 모의고사 시험지를 문제지를 전국에 시판을 하고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으로 EBS를 끝내도록 할 겁니다.